파워 사격 데스 들어가셔서 그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USB로도 보내드리고 그런 거 다 내용이 있습니다고 내용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것만 보내드립니다. 자, 지르박 간단한 연결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르박 우리가 가장 무도장에서 많이 나오는 동작이 이 동작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동작에서 여성을 여섯 박자로 자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이 둡니다.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카트적으로 마무리. 자 간단한 연결 동작 한 세 번씩만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카운트는 제가 전국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왜 하나 둘로 시작하느냐 셋 넷이 아니냐 다섯 여섯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꼭 카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여섯 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1부터 쉬는 겁니다. 그래야 여섯 발인지 확인이 쉬우니까 자 그러면은 여자는 왼발 남자는 오른발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여섯 발이 맞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발이 되겠습니다. 어떤 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셋 넷이냐 다섯 여섯이냐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거는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시면 되고 이 영상에서는 이 여섯 발이 맞는지 음악이 없으니까 여섯 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카운트가 1부터 시작되는 거겠습니다.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보내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니까 제가 중심을 못 잡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자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무드장에서 가장 잘 나오는 기술이 목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도 제 동영상에 설명했지만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놀고 있고 이쪽에 공간이 없으면 이때는 여자를 이렇게 1회전을 줍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여성을 여섯 박자로 보냅니다.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남성이 여기 보고 이렇게 돌리셔도 무난하겠습니다. 자 이 기술은 굉장히 재미난 기술이므로 다시 카운트를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놀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공간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손바꿔 잡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여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내서 뒤에서 돌려서 잡아서 카트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복했으니까 초급 그러니까 동네 학원에서 한 3개월이나 4개월 이상 배우신 분들은 이거 동영상으로도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파워 사격 댄스에 가시면 이런 영상을 다 제가 카톡으로도 실비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.